직접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저도 되게 욕을 많이 했거든요. 저 싸가지 없는 언제나처럼 늘 좋아요와 구독,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가장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 중에 이승우 선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감독님이 이승우 선수를 가장 잘 썼던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뭐 좀 조언을 해주고 싶거나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 사실 성우 같은 경우는 제가 슈퍼러브 때문에 런던 갔을 때 네. 왔었어요. 직접 와서 하루 같이 있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네. 자기가 이제 벨기에 갔을 때 얘기가 쭉 하더라고요. 네. 했는데 성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먼저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 선수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잘해줘야 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 조금 그 선수의 절대적으로 이제 좀 가소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선수가 경기장에서 퍼포먼스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옆에 사람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어느 감독이 되든 그 선수 주위에 누구를 갖다 놓을 것인가. 물론 그 선수 위주로 팀을 못 꾸릴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팀이 더 좋은 팀으로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감독이 조금 한 차원 높은 이제 배려를 해주면 이성우 선수도 좋아지고 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원하는 팀에 꼭 가야겠네. 원하는 감독이 있는 팀에 가야 그러면 성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요긴하게 많이 쓸 수 네. 있는 부분이 많죠. 최근에 만났을 때 좀 많이 힘들어하던 거예요? 아니면 좀 개의치 않았던가요? 표면적으로는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네. 속으로는 많이 좀 답답해하더라고요. 네. 자기도 충분히 경기에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주니까 자기도 많이 이제 실망하고 있는데 이제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네. 뭔가 자기도 이제 뭔가 만들어주고 만들어 보여야 된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팬들 중에서 이승우 선수가 약간 좀 예의가 없다, 너무 그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선수라면 감독님이 안 뽑으셨을 것 같거든요. 팬들 중에서도 조금 생각이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성우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저도 되게 욕을 많이 했거든요. 저 싸가지 없는 저 새끼 저런 놈은 대표팀 뽑으면 안 돼. 제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지만은 직접 써보고 생활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도 많고 해가지고 옆에 앞에서 까불까불 하지만은 그래도 얘가 생각 없이 까부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면 절대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성우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조건이 아무래도 네. 이제 일단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력을 못 나가니까 네. 일단 못 뽑는 거고 네. 그때 그때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선수들 뽑아서 네.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돼. 되다 보니까 이성훈 선수가 못 뽑힌 것 같고 팀에서 경기에 뛰고 뭔가 보여줘야 대표팀 감독도 뽑아서 팀을 쓸 수 있는데 성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이승우 선수가 공포에 삑삑이를 하면 절반도 소화 못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아니요 대표팀에 그런 선수는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처음에 이건 뭐 누구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네. 절대 아닙니다. 백성호 선수가 처음에 못 뛰었어요. 제가 처음 만나고 처음에는 네, 처음에 네. 성호가 그 바르소나에서 운동량이 이제 팀의 경기를 못 나가다 보니까 네. 체력이 너무나 안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PT에서 가장 약했던 선수가 백성호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백성호 선수를 가지고 한 달 반 프로젝트를 돌렸죠. 그러면서 경기 체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20세 대표팀 때 20세 네. 백성호 선수 처음 만나고 나네. 그래서 성우는 제가 바르소나 못 돌려보내고 한국을 데려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반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파주에서 따로 만들어서 운영했으니까 해서 이제 20살 대표팀에 네. 아주 효과적으로 섰죠. 네. 네. 나머지 선수들은 뭐 절대 그런 선수 없었죠. 네. 여기 지금 단단한 소장님께서 이게 외신 기사에 나왔던 건데 이승우 선수가 훈련이 불성실해가지고 감독 눈 밖에 나섰다 이런 비슷한 기사가 있었는데 같이 경험했던 김지혁 선수도 그렇고 절대 훈련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스타일 아니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훈련은 앞에서 진짜 깐다고 있게 네. 열심히 해요. 제가 들은 것도 벨기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직접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사진에 신태용 감독님이 이승우 선수한테 훈련에 집중하라고 화내는 사진이 있다고. 아니 뭐 제대로 훈련 안 할 때 누구한테나 그거는 그럼요. 뭐, 모든 선수 흥민이도 나한테 훈련 제대로 안 할 때는 흥민이도 네. 나한테 폰도 나오고 네. 뭐 다 그랬으니까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그렇죠. 우리 모든 선수 다 제자고 순간순간 깨피우고 만약 그렇다면 어느 누가 되든 혼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뭐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완지는 이제 지금 딱 한 달
되는 날이네요. 대표팀과 23세, 2세를 맡고 있으니까 남들 바쁘게 지내고 있고 상당히 좀 발전될 수 있는 모습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자주 인사 못 드려도 영상으로도 인사할 수 있게끔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멀리 떠나와 있지만 항상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가 잘 될 수 있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도 이번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해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잘할 수 있게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